아이고 보통 일하다 그죠?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그죠? 조금만 더 넓으면 다 일하기 좋겠구만. 열어놓으면 양쪽에 이제 배수도 되고요. 오늘 하면 이제 공사 끝날란가요? 다 하시면 되고 그거 맞죠? 마무리하면 지금 어제 요구하고 그죠? 요구했고 요구 요구했고 그죠? 예. 오늘 아침 요구했고요. 예, 4인 밭입니다. 땅은 부는 게 저 안에 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이고. 이래 나쁘면 저 또 뭐. 의장은 좋죠, 뭐. 비늘로 새거 깔아쁘고. 맞아, 저러면 일하기 좋네요. 저 뒤에 돌 딱 넣어놓고 해놓으면 잠깐 비늘 이거를 좀 당겨놓으면 묶기 좋겠다. 이게 또 더 넓히면 또 고랑수가 줄어드니까 한 고랑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죠? 이러면 또 한 수년간 갑니다. 뭐 안 떨어지면 뭐 계속 뭐 수년 쓸 수 있죠. 이것도 지금 집어야 되네요. 보니까 아 요거는 다 돼 있네. 다 됐어. 다 됐네. 요 가 저거 이제 저거 하면 되네. 말아 올리면. 말아 올리면 그 연기를 하면 되네요. 요새 일하기가 좋죠, 뭐. 춥지도 않고, 덥지도 않고, 그죠? 하긴, 지금 시기에는 또 이제, 이런 거 하면 좋죠. 4인 밭입니다, 4인 밭. 그 사장님하고 두 분이 다 하시네. 사람들 그 냉해 3년 차입니까? 800평. 물 자주 주셔. 물 자주 주는 게 최고입니다. 물 자주 안 주면 포도 쪼그라듭니다. 알도 잘 안 굵고요. 태비는 작년에 심을 때 아니었지요? 저요? 예. 였어요. 였어요? 응. 아, 그럼 원래 태비면 안 됩니다. 원래 안 열어놓고. 예, 열면 안 됩니다. 잇이 높아요. 잇이 높아서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. 포도 절대 잃지 못합니다. 땅은 사람 땅 위치 좋잖아요. 딱, 남북으로 해가지고. 그 용성이라도 고는 햇빛 잘 들어옵니다. 그 자리는 해들 멋지게 해들직 뜨고 가리는 것도 없고요. 하루 종일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리고 또 좋은 게 양쪽에 또 옆에가 뭐 복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요. 오히려 더 좋습니다. 복숭 나무 있으면 또 뭐 황소도 막 하잖아요.
물 매일매일 주고 딸 때도 거의 자주 주고 하면 오히려 열과도 안 생깁니다. 열과도 안 생기고 물 안 주다가 물이 열과 생기죠. 그러면 사람도 포도 내가 볼 때는 내년에 9월 말이라 가지고 전목이라도 아마 9월 달에 따냅니다. 여기 사연 같은 8월 달에 수확하신 반 삼목입니다. 삼목이 아무래도 전목보다는 빨리 수확합니다. 이파리 TV 많이 하면 이파리 커지거든요. 무조건요. 이파리 커지면 빨리 절대 수 못합니다. 이파리 커지 입도 얇으면서 오히려 과학성 작용하는데 입 작은 게 더 두껍고 가면 더 잘합니다. 해보면 뭐 산불은 뭐 뚝 소리 나던데 뿌리 뿌리